스포츠의 열기로 제주를 뜨겁게 달굴 제95회 전국체전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체전 기간 타오를 성화가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체화가 됐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모습을 드러낸 한라산 백록담. 해발 1950m 정상에서 체전의 시작을 알릴 성화를 체화할 선녀들이 내려왔습니다. 눈부신 태양의 빛으로 순백의 선녀에 의해 체화된 성화는 성화봉에 옮겨져 더욱 붉게 타오릅니다. 한라산 성화는 내일 오전 제주시 산천단에서 한라산 신제를 봉행한 뒤 강화도 만이산에서 체화돼 올레 코스 봉송을 마친 성화와 합화됩니다. 합화된 성화는 제주도 서부 지역을 돌아 서귀포 시청까지, 월요일인 모레는 동부 지역을 돌아 제주 시청까지 41개 읍면동 257km 구간에서 공식 봉송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성화 봉송은 전기차와 말을 이용하고 해녀와 장애인 등이 함께 주자로 나서는 등 독특한 제주의 문화를 담아 진행됩니다. 성화는 평화와 화합과 그리고 축복을 그런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산에서 체화를 하고. 지난 1998년과 2002년에 이어 12년 만에 다시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본격적인 공식 성화 봉송 행사의 시작과 함께 화려한 스포츠 향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